컵. 우리가 여기서 만날 거라고 수호신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싶은 게 있나요? 대신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하고 싶은 게 있나요? 대신 기도해 드릴게요. 네, 소원은 이루어질 거예요. 타지에서 온 손님, 금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이 바빠 제대로 응대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세요. 급한 일이 있으시다면 직접 변정으로 저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라는 꽃들, 늘어선 건물들, 그리고 열심히 사는 주민 여러분들이 금주를 만들어내고 푸른 잔디, 날아다니는 새,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 성문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이들은 이 도시의 새로운 분위기를 더해주죠. 그 중에서도 방랑자는 가장 특별한 분이시고요. 이건 단지 수호신의 판단이 아니라 제 판단이기도 합니다. 금주 속담 중에 귀인이 나타나면 바다가 들끓고 산이 흔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방랑자처럼 대단한 분의 등장이 금주의 새로운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겠죠. 바람이 먼지를 날리고 소나기가 벽에 진흙을 씻어내듯이 금주도 더욱 맑아질 거고요. 저도 처음에는 방랑자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닫게 됐어요. 신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실제 행동이라는 걸. 신원은 그저 사회적 지위일 뿐이지 한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방랑자가 금주를 위해 하시는 일들을 저는 전부 잘 알고 있고요. 어떤 일들은 불가사의한 우연처럼 보여도 깊이 생각하면 전부 연관되어 있죠. 방랑자가 금주에 나타난 건 깊은 뜻이 있는 게 분명해요. 혼자 걸을 땐 자기 의지대로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 동반자가 옆에 있어야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죠. 앞으로의 길은 여러분과 함께, 방랑자와 함께 걸어갈 거예요. 혹시 금주 극장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해피엔딩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모두 흐뭇하고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전 이런 주민분들의 웃는 모습이 좋아요. 그래서 모든 분이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고민보다는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사명감이 더 커요. 생각해보니 고민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지도 꽤 오래된 것 같네요. 혹시 금주의 아침 시장에 가본 적이 있나요? 아침밥 가게 사장님이 하얗고 부드러운 용띠 찐빵을 붉은 대추로 예쁘게 장식해서 찜통에 넣고 쪄주시는데 그때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가 너무 좋아요. 그때의 공기도 달콤한 맛으로 가득 찬 것 같고요. 비명이 발생하고 난 후 금주에는
식량이 부족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시절을 겪어보면 알겠지만 음식이라는 건 매우 소중합니다. 음식 하나하나를 음미하는 건 농사짓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고 더 나아가 땅의 선물에 대한 고마움이기도 하죠. 저는 딱히 싫어하는 음식은 없어요. 눈길을 끌거나 비싸게 팔기 위해 일부러 음식을 낭비하는 행동을 제외하고요. 사람들이 수호신께 기원하는 모습은 나약한 게 아니라 단지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뿐입니다. 저는 제일 앞에 나서서 인류의 길을 찾도록 이끌겠습니다. 어렸을 땐 자주 꿈을 꿨어요. 깊은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것 같은 악몽도 꿨었죠. 그러다 갑자기 해초에 발목을 잡히면 파도에 휩쓸려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무서워졌고요. 열심히 발버둥 쳐서 부목을 따라 파도를 따라 간신히 해안가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깨어나 보니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반짝이는 용의 비늘이에요. 승소산의 눈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곳에서 하염없이 내리던 눈이 아련하게 기억납니다. 하늘에 떠있다가 바닥에서부터 다시 하늘로 날아가는가 하면 결국 나뭇가지에 붙어서 온 세상을 새하얀 침묵에 빠뜨리죠. 하지만 금주의 눈은 확실히 달라요. 오가는 사람들의 머리나 어깨에 내려앉으면 사람들은 털어내거나 눈사람을 만들거나 하니까요. 어느 쪽이든 지켜주고 싶은 풍경이에요. 장리 선생의 가르침에선 많은 것들을 알게 됐지만 그분의 웃는 얼굴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정신없이 바빠서 배고픈 줄도 몰라요. 일이 끝나면 또 식사 시간이 지나 있죠. 이럴 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산화가 갓 데워놓은 용띠찐빵 한 접시를 들고 와요. 심지어 딱 제가 먹고 싶은 맛까지 맞춰서. 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도기는 항상 하품을 하면서도 많은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데 그 효율은 저도 배우고 싶어서요. 청룡 깃발 날리면 잔상류가 몰락하네. 금주성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예요. 저도 가사처럼 기염이 있는 한 잔상은 영원히 금주의 방어선을 뚫을 수 없다고 믿고 있어요. 방랑자도 저처럼 지키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져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하는 매우 소중한 것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돈으로 구할 수 있는 화려한 물건들보다 직접 만든 선물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서요. 방랑자의 생일을 알고 나서 매일 조금씩 시간을 쪼개 용 등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완성했네요. 시간이 될 때 변정을 찾아오세요. 같이 용 등불을 날려요. 금주의 풍습에 따르면 생일날에 용 등불을 높게 날리고 소원을 빌면 수호신께서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대요. 청룡 깃발 날리면 잔상류가 몰락하네. 금주성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예요. 저도 가사처럼 기염이 있는 한 잔상은 영원히 금주의 방어선을 뚫을 수 없다고 믿고 있어요. 방랑자도 저처럼 지키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져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하는 매우 소중한 것이죠. 어?
기도하고 싶은 게 있나요? 대신 기도해 드릴게요. 네, 소원은 이루어질 거예요. 금주 영윤, 금이입니다. 영윤이라는 단어는 가장 높은 직권을 의미하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가져다 주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금주의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날 거라고 수호신께서 말씀하셨어요. 함께하죠. 최선을 다해보죠. 해보겠습니다. 타고난다는 건 없어요. 금주 영윤으로서 뭐든지 더 열심히 할 뿐이에요. 처음 영윤으로 임명받았을 땐 역량이 부족해 금주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가끔 걱정했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자신을 의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열심히 움직이는 게 낫다는 걸. 왜냐하면 일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니까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전투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 처리도 더 여유로워졌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져요. 어쩌면 방랑자는 힘을 키우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쳐 준 게 아닐까 싶네요. 특별한 주파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와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은 방랑자가 처음이에요. 어쩌면 방랑자는 수호신과도 인연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방랑자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방랑자와 가까워질수록 우리 사이의 비슷한 점을 더 많이 발견하게 돼요. 주파수도, 가진 힘도, 심지어 사명마저 겹치죠. 금주를 지키는 것이 제 일이고 여러 가지 일을 봤을 때 방랑자도 금주와 아주 깊게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방랑자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항상 운명보다 사람의 힘을 더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한 번쯤은 운명을 믿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네요. 봄의 새싹, 감도는 노을, 지금이에요. 용의 화신, 낙성, 섬광, 일순의 경칩, 따스한 햇살, 흐르는 만물, 화려한 빛깔, 선예의 그림자, 노을을 품은 달, 빗길의 흐름, 용을 타고, 비늘의 섬광, 끝내겠어요. 악의 파멸, 별빛의 광채, 율령의 광휘, 모든 악을 없애소서. 응답하라, 평화의 세상이여. 감히 방심했어.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아직 끝낼 수는, 아직 때가 아니야. 나타나라, 만물이 나에게. 함께하죠, 일심동체. 제가 앞장설게요. 더 멀리, 바람을 맞으며 빠르게. 소중한 물건이네요. 계속하죠. 길을 만들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신뢰할게요. 필요한 건 있나요? 금주에는 좋은 물건이 많죠. 충분한가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